I want to see you again. Now you see me. You know what I mean.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의 로맨스 영화 우리가 끝이야가 할리우드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전 세계 흥행 수익 2억 4,200만 달러, 3,231억 원을 돌파하면서 데드풀과 울버린, 트위스터스 등 할리우드 대작들을 제치고 지난 9일 북미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는데요. 가수 겸 배우 레이디 가가 주연의 2018년 개봉작 스타이즈본 이후 가장 흥행한 로맨스 영화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. 릴리라는 여성의 사랑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그린 우리가 끝이야는 다음 달 13일 국내 관객과 만납니다.